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 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목이요. 무척이나 끌리는 소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왜 이런 제목인지 아이러니한 느낌도 좀 있고요. 아니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제목이 주는 인상이 꽤 강렬한 작품이에요. 100년 동안의 고독의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뒤를 잇는 나티문학의 새로운 거장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루이스 세플베다의 연애소설읽는 노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작가의 이력을 보고 책의 내용을 보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가의 이력은 책의 내용과는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책 제목과 내용은 뭔지 모르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작가는요, 칠레에서 반독재,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어서요, 결국 고향을 떠나서 스페인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지 고향을 떠난 자의 우수, 고독 이런 것 같은 것이 좀 어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서 그런가요? 그리고요, 이 작가는 환경운동을 하다가 살해된 치코 멘데스에게 바치는 소설을 쓰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이 책, 연애소설 읽는 노인이에요. 이 소설은요, 아마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쇼핑몰 말고요, 진짜 정글 밀림 아마존이요. 쉽게 말하면 영화 아바타와 비슷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존에 양키로 상징되는 문명이 밀려오게 되면서 원주민들과 야생동물들은 점점 더 깊은 밀림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인공인 노인은요, 아마존 부근의 엘 이딜리오라는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인데요, 치과의사가 가져다주는 연애소설을 읽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인은 젊었을 때 아내와 같이 고향을 떠났다가 아내는 고향 떠난 지 2년 만에 죽고요, 자신은 원주민들인 수아르족에게 밀림에 대해 배우게 되거든요. 뱀에게 물린 후 수아르족의 치료로 살아나게 된 다음부터는 수아르족과 같이 생활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늙고요, 그리고 친구가 죽게 된 불운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원주민들을 떠나서 엘 이딜리오에 살게 되는데요, 이 엘 이딜리오에 백인의 시체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밀렵꾼이었는데요, 밀렵꾼들에게 새끼와 순놈을 잃게 된 암살쾡이가 인간 사냥에 나서게 된 거죠. 뚱보 읍장은요, 암살쾡이 토벌대를 조직해서 밀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누구보다 밀림을 잘하는 노인이 차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토벌대는 결국 암살쾡이에게 겁을 먹고요, 노인 혼자한테 사냥을 맡긴 다음에 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서 노인은 맹수와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하게 되죠. 이 대목에 이르면요, 약간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망망대해에서 커다란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던 바로 그 장면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결국 며칠에 걸친 사투 끝에 노인은 암살쾡이를 잡게 돼요. 그리고는 그 비극을 시작한 백인들, 그리고 읍장, 아마존을 유린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연애소설이 있는 그의 오두막으로 향하는 데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소설 시작할 때는요, 처음에 치과의사와 연애소설을 좋아하는 노인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소소하게 나오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했었는데요, 나중에 노인이 정글에서 맹수와 홀로 맞서 싸우는 부분으로 가면 긴박감도 넘치고요, 비장함, 웅장함까지 감도는 아주 박진감 있는 소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마존이라는 대자연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침범당하고요, 훼손되는 모습들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암살쾡이도 인간을 해치긴 했지만요, 수렵꾼들에게 새끼들을 잃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것을 자초한 것은 결국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요, 노인과 바다가 자연과 맞서 끝내 승리를 거두는 인간이 주제라면 이 소설의 노인은요, 자연의 승리를 거두긴 하지만 극한을 이겨낸 인간의 기쁨, 뭐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승리감은 없어요.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승리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인도 사냥이 끝나자마자 총을 강에 던져버리거든요.
그건 숲의 법칙에 따라 사냥을 하긴 했지만 자신 역시 결국에는 자연을 훼손하는 인간이라는 자각이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연과의 사투를 벌이고요. 또 자연을 훼손하는 인간과 갈등을 가지는 이 노인의 이야기, 이런 소설의 내용이요. 민주화운동을 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의 이력과는 굉장히 좀 잘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드는 너무나 말랑말랑한 연애소설 읽는 노인.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노인이 좋아하는 연애소설은요. 연인들이 사랑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소설 안에 아픔과 인내가 강할수록 좋다라고 하죠. 노인의 취향에서는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행복한 결말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마 연인들의 사랑이 지구와 인간의 사랑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비유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자연을 아프게 하지만 자연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아내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인간과의 공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연애소설의 결말에 담겨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대적인 면인데요. 소설의 결말처럼 고통과 인내는 견뎌냈지만 결국에는 암살쾌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노인과 자연의 공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연애소설의 결말은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 노인이 연애소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매우 한계적인 면에 다다랐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인류는 문명이란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애소설 읽는 노인의 작가 루이스 세플베다는요. 2020년에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환경 파괴 때문에 생긴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작가가 목숨까지 잃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세플베다의 경고가 허황된 경고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루이스 세플베다의 연애소설 읽은 노인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어쨌든 해피엔딩입니다. 좋은 결말을 위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